两大韩国男神何正宇同朱志勋又再合作啦，理由佢哋连同导演齐齐现身首尔一间戏院举行嘅新戏试映会，吸引大批粉丝同影迷到场支持，场面虚撼。 何正宇表示好耐冇同大家近距离互动，觉得非常开心啊！Pandemic 때문에 근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극장에 와서 이렇게 직접 관객분들, 팬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소통을 하니까 너무나 즐겁고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. 两位演员亦有同现场观众大玩游戏，自拍 selfie 非常亲民。朱智勋亦叫大家入场尽情 enjoy 新戏，就算拍手大笑都无任欢迎噶。일반 상영 때는 막 박수 치고 막 재밌다고 너무 크게 웃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. 근데 시상회니까 저희 즐거운 장면에서 크게 웃으시고 막 통쾌한 장면 나와 박수 치시고 저희도 어디 뭐 해외 영화제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. 그렇게 보시면 공연 보듯이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, 오늘. 何正宇同朱智勋继《与神同行》系列之后再次搭档，佢哋 friend 过打 band 就一定噶啦。喺记者会上，何正宇就透露新戏拍摄期间，佢哋被逼同居，日见夜见，真系唔熟都难啊。아마도 그러한 강제 합숙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야기할 시간도 충분히 많이 가졌고 같이 시간도 사적인 시간도 보내면서 감독님과 주지훈 배우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게 다른 작품에 비해서 더 그런 케미가 더 좋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而朱智勋就觉得呢次最特别嘅系可以随意咁发挥演技，可能因为同何正宇已经默契十足，基本上都系即兴演出啦。 뒤에 지켜보시는 감독님 포함 마치 약간 이렇게 좀 즉흥 잼을 하는 기분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이게 뭐 이것이 애드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저의 플로우를 흘러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정홍의 플로우가 들어오고 그거를 지켜보는 감독님의 막 플로우가 느껴져요. 그게 그래서 그런 좀 즉흥적인 그래서 대본을 보고 연설을 했고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이크를 연결했을 때 되게 프레시하다라는 느낌을 이번 영화에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예. 新戏中有大量动作场面，两位演员虽然经验老道，但系一讲到飞车，佢哋都好紧张噶。 저는 뒤에 두 형님, 두 선배님들, 배우들, 배우분들 또 어떤 때는 촬영 감독님을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신경을 썼어도 제 스스로가 뭐 제가 뭐 AI가 아니니까. 제가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혼자 몸이면 그것도 걱정되지만 동료 배우들 선배님들 뭐 촬영 스태프들을 태우고 그걸 하는 거가 좀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.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그런 부담을 안고 찍어서 그런지 그런 카체스 장면들이 좀 저는 많이 기억에 남네요. 예. 사실 뭐 그러한 카 액션 씬이나 그다음에 그 옥상에서 떨어지는 그 와이어 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준비하는 게 물론 매번 그러한 촬영을 경험을 하지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뭐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네 무술팀의 준비에 잘 따라서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.